집중. 우리가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 요거 많이 알 거야. 테러브. 근데 테러픽이라는 단어도 수능에 나온다. 그럼 뭐냐면은 같은 어원이 된건 맞아. 자, 우리 공포란 영어 단어가 있어. 대신 뭡니까? 테러. 테러브. 그 다음에 테러파이. 명사. 그 다음에 형용사, 예, 동사. 됐니? 하나, 둘, 셋, 넷. 테러, 테러블, 테러파이, 테러, 테러블, 테러파이, 테러, 테러블, 테러파이, 테러, 테러블, 테러파이. 단어를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헷갈리지 않는 이유가 이 공포란 영어다 또 호러가 있는데. 우리 호러 무비 알고 있지? 호러. 호러브. 호러파이. 되니? 하나, 둘, 셋, 넷. 테러, 테러블, 테러파이, 호러, 호러블, 호러파이, 테러, 테러블, 테러파이, 호러, 호러블, 호러파이. 그럼 이거를 우리나라 말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집중. 자, 이제 보시면 얘네들은 공포야. 공포. 그 다음에 테러블, 테러파이는 공포스러운. 공포스러운. 그 다음에 호러, 자, 테러, 테러블, 테러파이, 호러, 호러, 호러파이. 호러파이는 뭐야? 공포로 몰아넣다. 이렇게. 근데 이걸 강사들이 바꾸지. 공포. 공포스러운을 뭐로 바꿔? 끔찍한. 무서운. 그럼 공포로 몰아넣다를 뭐로 바꿔? 겁주다. 그냥 이제 공포를 살려주면 이게 되는데, 그냥. 시작. 호러, 호러블, 호러파이, 테러, 테러블, 테러파이, 공포, 공포스러운, 공포로 몰아넣다. 이렇게. 근데 강사들이 공포, 끔찍한 또는 뭐야, 겁주다 이렇게 바꿔놓은 거야. 그러면은 호러블, 테러블 같은 개념이구나. 그럼 얘는 뭐냐면 얘도 끔찍한이라는 뜻이 없는 건 아닌데 안 쓰여. 부정적인 뜻이 거의 안 쓰이고 얘는 긍정적으로 많이 쓰여. 뜻이 뭐냐면 굉장한, 멋진 이렇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알죠? 만약 토네이도가 내 몸을 감싸. 그럼 뭐야? 테러블하고 호러블한 거야. 근데 이말 밖에서 와, 토네이도가 막 움직여. 그때 막 집도 날아가고 자동차 날아가는 게 와, 야, 멋지다. 장관이야. 이게 테러픽이야. 뭔지 알겠지? 그치? 상황이 나에게 있느냐 또는 나와 멀리 떨어져 감상할 수 있느냐. 우리가 바다가 무섭잖아. 근데 멀리서 보면 바다의 그 무서움이 어때요? 멋져 보일 때가 있잖아. 테러픽. 굉장히 멋진 거. 테러픽. 헷갈리지 않으려면 얘를 먼저 시작. 테러, 테러블, 테러파이, 호러, 호러블, 호러파이, 테러, 테러블. 호러, 호러블, 호러파이. 다 같이 시작. 테러, 테러블, 테러파이. 호러, 호러블, 호러파이. 테러, 테러블, 테러파이. 호러, 호러블, 호러파이. 좋았던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얘는 보충하다예요. 보충하다. 얘는 칭찬하다. 그럼 두개 헷갈리죠. 그쵸? 원래 공급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있죠. 공급하다. 공급하다를 영어로 뭐죠? supply.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보충하다가 이건 공급하다. 보충하다는 뭐냐면 supplement. 여기가 지금 똑같지? 두개 같은 뜻이야. 보충하다. 그럼 보충이란 말 자체가 뭐냐면 잘 들어. 채우다지, 채우다. 세 배를 영어로 뭐야? 트리플. 멀티플, 그 풀이잖아. 이 단어는 얘의 변형이죠. 풀. 이 단어의 변형이 fill, 채우다죠. 됐습니까? 어원적으로. 그래서 뭐야? 시작. 함께 채우고 밑에서 채워주는 거 보충하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단어를 헷갈릴 수가 없는. 이건 공급하다, 얘는 보충하다. 보충도 공급이죠. 됐습니까? 그럼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먼저 일어나. 자. 편의점에 물건을 공급해. 철자가 짧죠. 먼저 공급했어. 근데 그 물건이 다 떨어져. 그럼 뭐 이제 보충해야 돼. 철자 길죠. 얘가 먼저 1차적으로 일어나고 1차. 떨어졌던 2차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그 철자가 더 길죠. 이 부분 똑같고. supplement, complement, supplement, complement.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잘 들어. 얘랑 같은 뜻이 뭐냐면 수능에서 잘 들어. replenish라는 영어다. 보충하다. 다시 채우다. 이거 봐봐. 다시 채우다 했잖아. 같은 어원이었던 거죠. 얘가 한국말로 다시 채우다야. 얘가 다시 채우다. 다시 채우다가 보충하다죠. 그래서
컴플리먼트, 서플러브, 컴플리먼트, 서플러먼트, 리플레니시는 같은 단어예요.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다 중앙영어 단어에서 나온 거죠. 중앙영어.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얘는 칭찬하다인데 봐봐. 콩글리시 얘는. I죠? I를 칭찬하다. 어이구 공부 열심히 했구나. I를 칭찬하다. 콩글로요. I를 칭찬하다. I를 칭찬하다. I를 칭찬하다. 됐어? 시작. I를 칭찬하다. I를 칭찬하다. I를 칭찬하다. I.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지. 아, 이런 거 비슷한 단어는 보충하다와 칭찬하다. I를 칭찬하다. 이렇게.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번 가볍게 시작. 호러, 호러블, 호러파이, 테러, 테러블, 테러파이. 부정. 테러픽은 긍정, 굉장한. 서플라이가 영어로 공급하다. 다 떨어졌어. 그 다음에 시작. 서플러먼트, 컴플러먼트 보충하다. 리플레니시 보충하다. 컴플러먼트 아이를 칭찬하다. 좋았던.